안녕하세요, 하나님. 따뜻한 봄이 왔어요. 저는 7살이고 사랑 유치원에 다니는 백합반 최소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사탕 인형놀이 그리고 그림 그리기입니다. 친구들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아이랍니다. 구순국의 열이라는 이름도 복잡한 안면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만 빼면요. 그래서 일과 친구들은 저랑 같이 놀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도 해요. 사실 친구들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은 엄마와 같이 카페에 놀러 갔는데 가만히 저를 쳐다보기도 하고 잔뜩 찌푸린 얼굴 한 채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꼭 혼자 너무 무서워지기도 하고 자꾸만 움츠려들게 돼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밖에 나가는 것이 싫어져 집에만 있고 싶어요. 엄마 아빠는 저한테 그건 소민이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만 절 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떠올리면 자꾸만 슬퍼지고 우울해. 요즘은 그저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고개를 돌리는 대신 다정하게 웃어줄 수 있게, 친구들이 저를 보고 놀리며 눈치는 대신 제 손을 잡아줄 수 있게, 그래서 아무도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지 않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